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온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 김경희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제가 인사 하나 한 분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가 공산주의 코앞에까지 왔는지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40명, 50명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터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경제만 어려워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배제수님 옆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코로나 정치, 코로나 계엄령, 통금 시대를 겪고 있는 뒷도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이 나라는 문재인이 공약한 것 중에서 수백 가지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약속 제일 잘 지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 문재인이 최초로 지킨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대통령이 투표로 당선이 되었는데 왜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문재인은요,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조작 탄핵한 권력 찬탈자일 뿐입니다. 권력을 도둑질한 도둑놈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잡혀갈까 무섭지 않냐, 이렇게 국민들이 이미 겁을 먹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 국민들은 잘못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못한다고 꾸짖고, 정치인을 꾸짖고 그 사람을 잘하라고 내지를 하는 게 바로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랍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란 일을 보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배지 달기 전에는 그들이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을 때라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며 국민 여러분께 한 표를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야합 정치를 하면서 밀실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에 무서워서 좌파 독재 정권에 무릎 꿇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도 문재인에게 목숨 걸고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앞에서 우리 학생이 말했죠. 태블릿 PC로 발단이 된 JTBC로 시작된 언론 선동, 조선중화동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이 사망한 탄핵을 이뤄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분들은 빨리 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죄를 지어서 국정농단을 해서
묵시적 청탁을 해서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에 감옥에 갇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국민의힘당, 지금의 국민의힘당이죠. 그 전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한나라당, 이 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그 한나라당, 우리 그 뿌리, 보수 우파의 뿌리만 보고 당만 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을 찍어줬습니다. 그들이 오만방자하게도 권력을 영원히 집권하고 나눠먹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께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김무성이 박지원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바로 장본인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신 국민의힘당의 실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내 집의 엄마를, 그죠? 동네 사람들이 니네 엄마 도둑질했다더라, 니네 엄마 바람피웠다더라, 카더라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80여 가지 넘는 거짓말을 가지고 집에서 내쫓고 감옥부터, 조사도 받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부터 쳐넣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어떻게 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거짓말을 언론 선동을 인해서 국민들은 그 세뇌를 믿게 되었고 국민들은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밝히지 못하고서는, 이 나라의 헌법이 무너진 그날을 밝혀내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이 좌파 독재 정권으로서 암흑의 시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단순히 문재인만 임기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백년 집권, 장기 집권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로 가고, 또는 국민의힘당 김무성이, 유승민이 내기하고 있는 내각제 세력, 내각제 간 다음에 연방제로 가고 북한의 핵과 남한의 경제력을 동등하게 놓고 일국과 이체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목이 메이는데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가꾼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가 안 서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셔서 내 자식, 귀한 자식 고이 길려서 공부 열심히 많이 시켜놨더니 취직자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완성 단계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이 단계에서 공산주의로 완성이 되고 시진핑에게 굴종하고 김정은에게 굴종해서 내 새끼들이 개, 돼지처럼 사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겪으신 일제시대 6.25 사변, 많은 우리는 외세 침략을 받았던 정말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한번 잘 살아보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국항병으로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이들 박정희 대통령을 버리자고 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당입니다. 국민의힘당은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들을 극으로 몰고 극우들과 손절을 하고 본인들은 전라도 가서 표를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계신 여러분, 국민의힘당에서 발길질하며 우리를 쳐내고 있다는 거 안 보이십니까? 발길질하며 너희들은 늘 우리밖에 찍어주질 않으니까 또 찍을 거야,
우리가 늘 잘못해도 우리밖에 찍어줄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 찍을 거 아니니까 우리는 더 많은 표를 위해서 전라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당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수를 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 자들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내가 입당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탈당하십시오.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당은 유일하게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시절 기억나시죠? 반공을 국시로 했던 공화당 시절로 되돌아가야 할 시기가 바로 우리 공화당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 혼란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울주군에서 처음 서명대를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여러분께 시끄럽게 해드렸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뵈면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야만 이 대혼란 속에서 좌파 독재 음모 속에서 저희가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명대에 줄이 끊이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우리 공화당의 진심과 진실과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 해 주셔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어려시고 지금도 많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됐다, 사회주의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 뭐가 아깝습니까? 내 새끼들이 공산주의에 살게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내미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두 눈을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좌파 독재 정권에 이 말도 안 되는 국민 탄압 이렇게 국민을 세뇌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애미로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렇게 일반 가정주부고 일반 국민이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용기 내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 손에 태극기 하나만 들고 평화로운 투쟁으로 4년 동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불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사기 탄핵하고 조작 탄핵했던 것입니다. 한간에 윤석열을 응원하고 계시죠? 윤석열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장본인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국민의힘당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한결같이 쭉 믿어왔던 그 당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던 괴물당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이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라면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나시는 울주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